얘기를 하더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 콤파스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콤파스. 콤파스라면 자체적으로 중심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재민 편입니다. 오늘은 그 필드 에이밍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자기는 에이밍을 바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확히 에이밍을 해서 자신 있게 스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뒤에서 에이밍을 봤을 때 목표방을 설정을 했을 때 앞을 정확히 에이밍을 정확히 일자로 재서 포인트를 찝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드를 그 설정과 맞춰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리를 모았다가, 처음부터 벌리지 마시고요. 다리를 모았다가 그 다음에 넓게 서주시는 거 하나. 요 세 가지인데 에이밍이 잘못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스탠스를 서서 삼각형을 만든다든지 또 왼쪽을 많이 보는 바람에 스탠스를 마름모꼴 모양이 된다든지 이렇게 스윙을 에이밍을 해주시면 스윙을 바로 해도 마름모꼴 스윙이면 깎여맞기거나 아니면 어퍼맞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삼각형 구도를 해주시면 잘못하면 잘 맞더라도 우측으로 똑바로 가서 오비가 날 확률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처음 어드레스를 하고 에이밍도 잘 하고 스탠스도 잘 취했어요. 다리도 모았다가 넓게 서서 정말 잘 맞췄어요. 근데 제 구질은 페이드고 아니면 드로우예요. 그럼 이제 왼쪽을 봐야 되고 오른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왼쪽에 에이밍했는데 벙커가 있거나 우측에 뭐 해저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캐디분이 그러시죠. 아, 여긴 슬라이스 홀입니다. 아, 여기는 후홀입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스 홀이면 왼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왼쪽을 보면 자체 그냥 스탠스만 이렇게 왼쪽을 보게 되세요. 이렇게 되면 볼위치가 갑자기 가운데로 바뀌면서 헤드는 그대로 있고 언밸런스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 콤파스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콤파스. 콤파스라면 자체적으로 중심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심을 틀어서 돌았을 때는 이렇게 정확한 어드레스가 나와요. 그리고 우측을 봤을 때 콤파스를 이용해서 몸을 같이 체와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쪽을 본다? 그냥 틀지 마시고 같이 체와 하나가 돼서 같이 몸을 돌아주시면 되고요. 우측을 봤을 때는 같이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에이밍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연습 방법을 열심히 연습하셔서 몸에 스킬을 장착을 하시면 페어웨이가 넓던지 좁던지 뭐 벙커가 있던지 에이밍이 좀 힘들던지 해도 자신 있게 에이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연습해서 필드에서 좋은 성적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재민 프로였습니다.